김우사 문건은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위세령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보고서가 청와대나 총리실 등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문건이 상부에 보고돼서 실행 여부도 검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촛불 집회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폐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한민구 장관이 김우사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민구 장관 측은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합참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검토를 지시했고 뒤이어 김우사에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우사에도 지시한 이유는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민구 장관 측은 추가 조치가 전혀 없었고 청와대나 총리실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사 보고서에서 상정한 경찰서 난입 같은 폭력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철희 의원은 청와대나 총리실의 문건을 보고해 실행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계엄을 실행할 계획이었다면 합참에 맡겼을 것이고 보고서는 장관 보고로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따로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